용자 TV. 안녕하세요.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오늘도 이제 캠핑 가는 길인데, 저번에 제가 인터뷰 영상을 하나 올렸었잖아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도 하셨지만, 뭐 좋은 댓글들도 많이 달려서, 제가 이제 주단위로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중간에 같이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새로 장비를 구입할 것들이 있으면 구입한 장비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힐맨 벙커덤 2라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벙커덤을 쓴게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를 썼어요. 1년 4계절을 쓰다 보니까 얘가 정말 해지고 낡고 정말 과감도 아닙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화목난로 이제 홀 작업까지 해가지고 잘 쓰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이 화목난로도 쓰고, 이번에 이제 펠렛난로도 써보고 하다 보니까, 불똥이 몇 차례 좀 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한탄강에서 비가 오는데 물이 엄청 새더라고요. 그래서, 옥녀하고 얘기해본 결과, 좀, 이건 좀 아니다. 이건 더 이상 못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쉘터를 한번 바꾸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쉘터를 주력으로 쓸 만한 쉘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벙커돔 그 제작사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글도 올리고, 혹시 색상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뭐 다음 제품이 있으면, 벙커돔을 너무 잘 썼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구입을 할까 했었는데, 그런 뭐 계획이 따로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오 쉘터를, 미오 이제 제네스 쉘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 벙커돔하고 좀 너무 이제 갭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저희도 부담이 되는 거. 벙커돔 정도 사이즈를 가진 쉘터를 구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력으로 쓸 만한 쉘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요즘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폭이 야영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제가 뭐 인상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인상 이 정도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니야? 소금소금 좋아. 어쨌든 뭐 많이 웃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항상 웃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웃으려고 이렇게 항상 웃으려고 웃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조폭처럼 뭐 이렇게 인상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 더 이상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독한 이미지가 있어서 인상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 옥녀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번에 이제 한탄강 갔다가 저희 옥녀가 이제 머리털을 많이 태웠잖아요. 정말 많이 타긴 했어요. 머리가 진짜 개털이 됐습니다. 빗자루 마냥 이렇게 개털이 됐는데, 괜찮아요? 부분 부분 다 생기고. 지금 뭐 일단은 열심히 이제 관리해가지고 조치를 대충 해놨고요. 머리를 좀 길러가지고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도 좀 자르고 뭐 파마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이게 염색해야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침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열이면 열. 이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어떤 침낭을 쓰시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요번에 침낭 하나 구매했거든요. 근데 넉넉합니다, 진짜. 예. 제가 한몇 킬로 정도 될것 같아요. 그거예요. 생각하시는 그거.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그거. 그 정도 되니까, 덩치가 그 정도 되거든요? 제가 키는 얘기해 드릴게요. 키는 제가 181입니다. 181인데, 덩치는 그거예요, 생각하는 그거.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사이즈에 적합한 침낭을 장소로 옮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가서 뵐게요. 안에 공간도 되게 널널하고 괜찮습니다. 한번 저같이 덩치 크신 분들은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따뜻합니다. 전업에. 여러분, 이따 뵐게요. 용자TV